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위도 어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정말 버스 안에서 going 이불 속에서 going going은 언제나 너에게 going going 거침없이 거침없이 여기 지금 어디야? 난 버논이 아이디어 그거 아니야? 노래방 맞아 버논이 할 때 맞아 브이세븐틴 그 회의 할 때 어 그 노래방 하기로 했었는데 오 이거 뭐야 이것도 아니 저 의문의 봉투는 뭐지? 와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빨간 봉투인데? 아 코인세븐틴 많이 발견했어? 아니 아도 코인세븐틴 저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더 이렇게 용의 기운을 용의 기운을 다 용의 기운을 다 쓰네 에스컬레이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과연 어? 읽어줘 여러분은 노래방에 갇혔습니다 탈출하기 위해서는 노래 100점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앉아있는 테이블별로 두 팀으로 나누어 방을 탈출하세요 탈출은 곧 퇴근 단 세 자리의 수의 노래만 가능합니다 세 자리의 수의 노래? 더 많은 노래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히든 미션을 클리어하세요 탈출은 팀 지원, 히든 미션은 공중 좋아, 지금 테이블별로 지금 봐봐 지금 근데 디노가 어디야? 내가 이쪽까지가 어? 쿱스윙 좋아, 우지 형 좋아 나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 말해봐 저요 오 이쪽으로 가겠어 유연수가 이쪽으로 갈게다 오케이 근데 보컬이 없네? 보컬 한 명 있어 아 근데 우리 에이 다 보컬이지 이해. 연습생 때 보컬 안 한 사람 어딨어 보너 마이웨이 한 소절 어? 싫은데? 마이웨이를 문제 나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져서 이제 100점을 맞으면 바로 탈출할 수 있는 거잖아 아 지금 나눠졌어 지금? 그러면은 일단 저 봤어 혹시 지금? 아니 야 그러면 조기 퇴근 각이네 자, 우선, 야 우선 그냥 프로에 한곡 불러보자 프로에 한곡 불러 나 부르고 싶은 노래 있는데 뭔데? 아니 랜덤으로 랜덤이라 자 멤버분들 번호가 랜덤이시고요 부르고 싶은 노래 부르실 거면 코인 노래방 집 나가셔서 먼저 도전한 팀 저희 디노가 하겠습니다 네 도전하세요 자 세 자리 몇 번을 원해 우리 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괜찮아 세 자리 수? 세 자리 수야 진짜? 171 그냥 딱딱딱 그렇게 실감상 뭐 실감상 이 노래 실감상 뭐야? 야 이 노래 진짜 노래지 아,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세 개인 것 같아 앞으로 와 이 노래 뭐야 와 분위기 처음부터 착 쳐주고 좋다 맞아 100점 맞아 가요 몇 점? 와! 몇 점?
272번 272 내 사랑 내 곁에 어? 내 사랑 내 곁에 뭐지? 내 사랑 그대 야, 와 이거 나 아는 것 같아 와 좋겠다 와 나 이 노래 아는데 형 애들 알잖아 뭐 알지? 들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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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충 나 이 노래 아는데 아깝다 아깝다 야 좋아 가능성 있어 96점 나쁘지 않은데? 야 신나는 거 차라리 신나게 놀면 점수 많이 나올 거야 아마 좀 아는 노래 나올 거야 여기 중국어 노래 나올 거 있는 거야 어? 근데 이게 재밌다 재밌다 오늘 밤 잠 못 드는 사연 있네 잠 못 드는 사연이 있네 내 가슴 파고드는 슬픔이 있네 그대의 눈빛 하나 잡을까 나 혼자 가는 되면 울었네 그때 이로는 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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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 주던 그대 도대체 누구였나 그대는 후원큐 약간 편집을 프로 아이돌 세븐틴은 감사한 모습을 보여주면 틀린 것 같습니다. 내일 수고해.
오케이 오케이. 그래, 너무 그래. 빨리 끝났으니까. 그래. 어. 야, 도경호 씨가, 아니, 민규호 씨가 읽겠네. 아, 야, 민규 씨가 읽겠다. 때로는 글썽글썽. 때로는 글썽글썽글썽.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여기 아까 히든미션 찾은 거 한번 해볼래? 그래, 히든미션 해보자. 좋아, 좋아. 어. 여기가 세 개가 있거든, 세 개. 뭔가 미션 있잖아. 야, 우리 제기차기하자, 제기차기. 아. 근데 저 퍼즐은 뭔데? 퍼즐을 이제 퍼즐 뭐 조각을 찾아야겠지? 근데 야. 저거 봐서 아예 모르겠어. 퍼즐에 우리 뭐 숫자 적어져 있는 거 아니야? 숫자를 이제 거기 비밀 번호가 있어. 비밀 번호 걸려 있어. 아. 저 뭐야? 이거 약간 방탈출인데 방탈. 아, 일단은 여기 퍼즐을 빨리 맞춰보자. 그래. 어. 이거 이미 2, 3 나왔어. 오케이, 이거는 2고. 더 있나? 야, 책상 밑에 없어? 인원이 많을 때 가장 좋은 점은 그거지.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 움직인다. 이게 암호가 있나 보네, 암호가. 라고 생각하는 녀석이 한 명은 아니라는 거지. 아, 이래. 아니야, 이게 맞았어. 아, 여기 또 있네. 또 찾았네. 일단 이건 3이고 이건 2야. 그치. 어. 일단 의자 밑에, 각자 의자 밑에를 만져봐봐. 아까는 이거를 여기서 했거든? 아, 어디 있는 거야? 와, 있어? 이게 아닌 것 같아. 캔 13개를 쌓은 후 손을 빼고 10초 동안 여기. 유지하세요. 일단 캔 13개를 쌓아볼까? 아, 우리 퍼즐부터 끝내자. 이게 순서가 없는 건가? 야, 우리 하나씩 가자, 하나씩. 어, 그래. 어떻게 해야지? 내가 보기엔 거기 번호지? 몇 개? 어, 그럼 뭐, 이거 이건 것 같은데? 예, 여기 잘못 쓴 것 같은데? 어, 맞아. 4 맞아, 4. 4. 아, 이거 먹으면 안 됐어. 이거 이게? 먹으면 안 서는데. 그러면 일단은 최대한 안 먹은 것도 안 돼요. 이게 여기 있어. 그러면 이게 아닌데? 자, 여러분 차근차근 하나씩 진행할게요. 애매한 거 그냥 우리가 다 마셔도 돼. 자, 호시 씨 뭐라도 좀 하실게요. 이거야. 어, 이거 다음에 7이야. 됐어. 이거 맞췄어. 3274 눌러봐. 3274. 3274. 이거 좋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좋아. 어떻게 생각해?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눠서 그런 거 말이야. 다인조의 중요성이 뭔지 알아? 뱃사공이 많으면 어, 열렸어. 봐. 안에 뭐 있어? 반응만 해줘. 어, 나왔어. 야, 아, 쓴다 도. 5층이네. 번호표! 아, 좋은 거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구나. 근데 저 책이 있어도 세 자리밖에 못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어째가 뭐가 있는지는 알지. 힌트를 알 수 있는 거니까. 어, 좀 신나는 걸 알 수 있지. 야, 우리 이거 찾았으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자, 빨리. 그래, 이것도 한번 해보자. 먹은 다 무게감이 있어, 밑에 있는 애들이 와, 다. 뭐 먹어야 돼, 밑에 있는 애들이 다 무게감이 있어. 형, 근데 이거 13개 가능해? 잡아줄까? 해보자, 어쩌겠어. 이거 해보셨어요? 무게감이 있어. 이거 어떻게 해요? 에이. 대박이다. 올려봐. 둘, 넷, 여섯, 여덟, 이거 하나 남았어. 하나, 얘들아, 포도 본봉이. 이게 두 개가 더 남았는데? 에이, 이게 어떻게 13개가 가능해요? 키울렀다, 민규 쪽. 무서워. 이거 땅에서 세울까? 10초? 자, 나보자. 안 된 거 같아. 하나 남았어. 하나가 남았다고? 어, 이거 맞은 거 있어. 찌그러뜨리면 안 돼. 야, 몇초 버티라고? 나 진짜 좋은 생각이 생겼어. 넌 뭘 하지도 않고 계속 생각이 나. 얘들아. 책상에서 떨어지고 민경 올라가 누가 한 명 올라가. 와, 지금 이거 약간 책상 올라가는 우리 고맙다 승관이 파트 같아. 야, 이거 안 되면은 바닥에서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아. 어, 이거 안 되면은 바닥에서 하자. 이거를 캔을 한 사람씩 다 먹은 다음에 찍어서 드리는 거야. 바닥에서 하자. 민경 그대로 마셔가지고 맛있는 게 힘들어. 그렇지 않아? 밑에는 무거워야지. 어쩌면 어쩌지. 바닥에서 자, 집중하자. 이걸 어? 다 야, 이게 여기 잠깐만. 넣어야 돼. 지금 이 테이프를 붙여주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아니. 형, 그 캔을 쌓으면서 그 사이에 테이프 붙이면. 아, 그래, 지금 내가 그거 말한 거야. 아, 그거 말한 거야? 아, 테이프를 쓰라고! 있어. 그래, 이렇게. 아니, 그냥 여기를 중간에 찌그레타 상황이 되는 거 아니야? 중간 어떻게 히든미션 해야 돼? 잠깐, 얘들아, 일단 힌트를 하나 얻었으니까 노래를 부르자. 그래, 잠깐 포기하고. 이거 포기하자. 이건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냥 버렸어. 이 캔을
찬스 이거 어디 나온 거야? 어디 비셔 나온 거야? 저 바닥에 바닥에 써져 있어. 아 괜히 배만 찼네. 아야야 야, 잠깐 저 테이프 때문에 지금 테이프 제대로 해서 그거 밑에. 어 그래. 그러면은 지금 이쪽 팀에서 이렇게 한번 100점 얻었으니까. 야 지금 세 개만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네. 야 세 개만 올리면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잠깐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세 개만 올리면 되잖아 지금. 잠깐. 야 우선 하나만 조심해, 올려봐. 조심해 다. 승관아 아까 움직이지 마. 발 조심해. 발 조심해. 발. 띄고 붙여. 띄고 붙여 저 위. 그것 때문에 안 안 될 거 이게 여기 다 맞았던 건데. 아 무거운 게 위로 가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어 잠깐 저 오케이. 아니 아니야 세워봐 또. 저거는 왜 저렇게 저 바로 내려오시고 위 아래로 대박이야. 어? 어 잠깐만 슝이 드디어 와! 3 그 소리도 4 5 6 7 8 9 기적이 통한다. 시야! 시야! 뭐야 이거? 신영사진 한번 찍으라고. 뭐야? 또 누르고 있는 거야? 이 노래 뭔데요? 야! 패스워드 패스워드 7529라고 7529! 우와 소름 7529 열렸다 빨리 꺼내봐! 뭐야? 기대된다 이제. 뭐야? 재밌다 카메라랑 같이 있는 거야. 야 재밌다! 재밌다! 야! 누나 왔다 내 자리세! 아! 야 그거 내 자리수가 있어. 내 자리수가 있어? 많아. 많지. 내 자리수 아는 노래 많아 아까 보니까. 근데 약간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아는 노래 부르는 것도 중요한데 즐기는 게 중요해. 그래 그냥 내 자리 불러보자. 맞힐까? 어 그럼 내 자리수 맞히자 우리. 맞히는 게 재밌어. 막해. 근데 저 진짜 진심으로 여섯 또 100점 나면 집 갑니다 진짜. 우리 마이크를 불래? 어. 잠깐만 100점 가서 한번 갈게요. 오케이 호시. 우리 마이크를 아 배만 찼어. 아 얘네 불안해. 또 100점 맞을 것 같아. 1실입니다. 자신감 있게 불러주면 100점 디오. 야 너네 드럭이 맡긴다. 멀리서
나는 하나 안 될 것 같은데. 맞아 이거.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불러. 잘했어. 좋아. 우리는 뭐 그냥 프리스타일로 가려. 그래 우리 프리스타일로 가자. 그게 더 높게 나오는 거. 어 맞아. 정한이 이거 가자. 한 파트씩 나눠 부르자. 그래. 오 좋아. 좋아 좋아. 자 우리 정한이 형이랑 한 파트씩. 아니 내가 우리 아들 레미랑 같이 왔지 뭐예요. 지리산으로 가오니까 백이숙제 주리가 수양산으로 가오니까 아따 이거 뭐야? 네가 무슨까지 알려주라는 소리 말고 네가 무슨까지 알려주라는 소리 말고 갑자기 빛이 조용해지면서 동영이 랩하면서 들어가는데 속사포 대박이었어. 오 나처럼 어? 아니야 아니야 쉐이프는 거 아니야? 그 다른 거 들어가게 마이크 적어서 마이크 적어서 마이크 적어서 신수 선배님 노래야. 헤이 뭐야 이거? 어? 조금만 아주 조금만 잘 어울린다는데 기다리란 너의 말에 야 빨리 해 지원아 수영 그 뭐냐 형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섯 자릿수를 빨리 찾았네 우리가 그 최근 노래를 빨리 할 수 있어 왜냐면 네 자릿수가 다 옛날 노래야 우리 저거 빨리 합시다 승관이가 쌩쌩이 하고 아 막내 아쉬워 보이는데 좋아 좋아 너무 좋았어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야 나 이단댕이 다 할 수 있잖아 어 둘, 하나, 둘, 셋. 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원래 허리까지 오면 돼. 와, 무조건 더블 팀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와! 와! 아, 이건 그냥 박수 쳐주는 거 같나 봐. 아, 박수만 받는 거야. 맞아, 박수만 받았어. 저 네 개 중에 빨리 한 개를 제대로 해야 돼. 재기차기 해보자, 재기차기. 아, 박수만 받는 거야. 대박이다, 박수만 받는 거야. 재기차기 20번이야, 한 번에. 야, 쓰레기통 왜 있지? 진짜? 야, 야 호시 세 개랑 세 개랑 세 개. 이건 몇 개야, 형? 오! 야, 해봐. 내가 한번 해볼게. 아, 우리 정체기가 왔어. 하! 삼성동 갈치 발리지 아 못맞고 제이제 진짜 못하거든 삼성동 갈치 발스 오늘 온 사람 발 더 길어 보여 이게 안 돼? 형 20개 한번 해봐
아니 전략을 바꿔서 저거 뭐야? 3, 4,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야! 안 됐어. 안 됐어. 야! 야! 와, 19개지 지금. 어, 19개. 와, 형 되게 양심적이다. 하나, 둘. 자, 아, 자, 배경은 나갔어, 배경은? 어. 그럼 우정이 할 수 있어. 어. 우정, 우정, 테스트 이거 몇 개 하면 돼? 20개. 도전! 어. 아, 이거, 아, 미안해. 아, 잘해. 잘해, 잘해. 열네! 우리 작업실에 이게 있어요. 우정, 한 번만 우리 끝까지 한 번 더 해보면 안 돼요? 뭐? 야, 어, 이거? 안 되겠어? 뭔 말이야? 뭐? 이거? 됐어? 아, 됐는데. 됐는데. 뭐 성공했어? 2천 더. 뭐야? 미안, 나 노래 성공하고 있었어. 어, 야, 이번. 어, 16, 1698. 나 이거. 좋았어, 좋았어. 이제 5자리 갈 수 있는 거. 됐다. 열렸어. 뭐야? 어, 다섯 글자다. 다섯 글자다. 다 제발 다섯. 다섯 자리. 와. 자, 도겸이 형이랑 추억 바로 갈게요. 오케이. 네. 아, 나라 승관. 아. 야, 이게 지금 100점 안 넘은 이상한 거 알지? 얘들아, 미안하다. 올 것이 왔다. 아, 풀로 불러드리고 싶네. 기어. 아. Ladies and gentlemen, they call us Boseok-su. Let's go. 뭘 좀 아는 놈들이 뭘 좀 알려주려 해. 이게 뭔가 싶을 걸. 걱정 가득 차 세상살이 걷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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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차 내 스타일로 나 follow 거기 줄줄로 가노 힘만 다 알아 손을 뻗어서 하루 힘든 내일에 그래 해 담아 해 다음에 할래 야 근데 이게 히든 아이템이면 뭐 이거밖에 없을까? 뭐? 아, 더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왜냐면은 어, 저 하나가 어 아직 남았어 약간 돌아다녀보자 뭔가 막 또 치워보고 뭐 있지 않을까? 찾아보자 그러면 우리 사이에서 안 봤어 가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인 세븐틴 오늘도 행복하세요.